정신 차리고 나 좀 봐.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. 집에는 없다니까 분명히 병원 어딘가 있어. 내가 좀 더 찾아볼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. 머리카락은 기억을 먹고 자란단 말이 있던데. 할머니도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니. 아, 장이라고 그 할머니가 가발을 납품받는 곳이 있는데, 아 글쎄 거기서 죽은 사람의 머리로 가발을 만들었대나 봐. 자살한 아이의 머리였다는데 가발 공장 사장이 그 머리로 가발을 만들다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, 하나 있던 딸은 어디서 죽었는지 행방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.